요즘 정제격 할 차례인데요. 예. 정제격이랑 편제격이랑 똑같아요. 그 말하면 이제 둘 다 길격이거든. 정편이 나눠지는데 다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흉인데 제격만 정편에 나눠줘도 이게 대표적인 길격이에요. 근데 이제 운이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건 똑같이 갑니다. 정제격이나 편제격은 운이 좋고 나쁘고는 똑같이 간다. 뭐가 차이나느냐면은 정제격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의 차이가 있고 직업, 그다음에 육친관계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길격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길격은 재성이 생하는 것이 항상 용신이 된다. 그럼 재성이 생하는 것이 정관, 관도 용신이 되고 살도 용신이 됩니다. 우리가 편간을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재성 입장에서는 비경급제를 눌러주기 때문에 재성 입장에서는 재격이 재의 입장에서는 편간도 좋은 거예요. 일간의 입장에서는 편간이 나쁜 거지만 격의 입장에서는 편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용신을 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정간은 어떤 경우에든 대체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지만 편간은 때로는 일간을 공격하고 일간을 두들겨 패기 때문에 잘 봐셔야 돼요. 이것이 일간을 공격하고자 해서 편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사를 용신할 때 재성을 보호하는 입장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있냐면 반드시 사주에 비겁이 있을 때 재격인데 비겁이 있으면은 재를 비겁이 극할라 그러잖아요. 비겁이 있을 때는 살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급정제일 때 군급정제일 때도 역시 편간은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용신이 하나 돼 있는데 길격의 용신이 하나 돼 있으면 길격은 항상 자기를 생해주는 것 격을 생해주는 게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격을 생해주려는 뭐가 용신이냐 식신 상관이 용신이다 이거예요. 길격은 항상 자기를 유지시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성격이에요. 그럼 발전시키는 개념이죠. 식신 상관이 생해주니까 이거는 발전시키는 개념이고 관찰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격을 보호해주는 개념. 이런 식으로 일단 용신이 만들어진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딱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제격하고 성격 용신이 똑같은데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이거예요. 정관. 이때 실컷 정관을 용신하려고 갖다 놨는데 정관을 깨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식상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식상하고 정관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식상하고 정관을 같이 못 쓴다, 이거. 두 번째, 편관. 편관을 용신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간을 보호하는 차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를 날려버린다. 편간 날려버린다. 두 번째는 합사예요. 편간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편간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든지. 자,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있을 때도 성격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격을 보호할 때. 격이란 게 뭘까요? 재격. 재성을 보호하는 차원.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급이나 공급 정제 할 때 공급 정제 시에는 평가안이 있어가지고 공급 정제를 눌러주거나 비경급제를 꼭좀 어떻게 만들어주면 그 자체가 성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 식선. 식신과 성간을 씁니다. 자, 이때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정관이나 평가는 이때 있어도 돼. 평가는 날려준 정관이 없을 거. 둘 다 상극되는 용신을 같이 쓰면 안 돼. 네 번째는, 자, 인성을 쓴다, 이거, 인성. 제와 인은 서로 간에 극을 하거든요? 네. 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한다, 이거. 격과 서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일간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 첫째는 관살이고 두 번째는 재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예. 네. 뭐 눈을 뜬 게 풀리시죠? 예? 지금 그걸 지금 자 일간이 약해지는 거는 나를 찍어 누르는 거. 예? 나를 찍어 누르는 정관 관살. 내가 제일 아픈 거는 내를 부드럽게 내가 얻어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얻어맞을 때가 제일 힘 빠져. 두 번째는 내가 두들겨 펼 때. 내가 두들겨 패도 힘이 빠지게 돼 있어. 내가 두들겨. 이거는 재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죠? 내가 극하는 거잖아. 내가 극을 하려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극을 못 해.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놈을 곱장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힘 빠지가 있는데 무슨 극을 해. 아, 내가 극을 해도 내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그래서 재성이. 예, 그래서 재성을 쓰려니까, 예, 우리가 신약해지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 되면 신약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해지기 가장 쉬운 사주가, 쉬운 격이 첫째는 정관격, 평관격. 그죠? 두 번째가 정제격, 편제격이에요. 신약해지기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하다면 결국은 내가 이걸 이 내 인생에서 써먹기 위해 가지고 격이 정제를 하는데 신약하면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약하면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뭘 해줘야 되나? 일간을 강하게 해요. 일간의 힘을 보태주게 해요. 그리고 일간의 힘을 제일 잘 보태주는 게 비경급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경급제를 갖다가 비응급제를 가지고 일간을 힘있게 만들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격을 깨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비응급제를 가지고 내가 힘있게 만들라 그러니까 격을 깨버려. 그러니까 뭐냐? 격이 이길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간을 생해주면 인성을 쓰는데 이때는 재와 인은 서로 다투니까요. 자,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없으면 서로 장애가 없으면 대부귀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없으면 대부귀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을 사이에 두고 재성과 인성이 항상 연간과 그죠? 예? 둘 중 하나가 하나는 연간이 있고 하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지 말고 일간하고 저 연간하고 월간하고 있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재와 인이 연간과 월간에 있으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둘 다 하나는 연간에 있고 하나는 시간에 있어 버리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서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서로가 극을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하기 때문에 둘 다 썩는다 이거야. 이럴 때는 아주 큰 부자가 된다. 응? 그런데 재와 인이 접하면
붙어 있으면. 네? 네. 이거는 소부. 그래도 소부.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작은 부자에. 예? 네? 그래도 부자에. 그래도. 접하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부자라는 얘기야. 그래도 부자. 부자다. 그래도 부자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 한 그 동네에서 부자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새 여기 여기 좀 파주 여기서 그 동네 부자면은 꽤나 부자 아니에요? 네? 지방 유지. 지방 유지. 지방 유지. 그러니까 아, 저기 조폐에 있으면은요 선생님 예. 그 인성을 극을 해서 재성이 힘이 좀 빠지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그 낫다 그런 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자 다섯 번째는 자 천간에 비견급제가 있고 비겁거라서 식상 식신이 있던 상관이 있던 둘 중 아무나 있어요. 지지에는 관상. 관상이 뭐예요? 지지에는 관상이면 정관이 있을 때고 평관이 있을 때. 이럴 경우는 대부. 이런 사주가 꽤나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월급쟁이 해도 돈이 많더라. 월급쟁이 해도 돈이 많더라. 근데 지지에 관살 있는 건 그렇게 표출되는 사안이 아니라. 아니라도, 아니라도. 있습니까? 예. 아니라 육친관계로 관살. 아, 육친관계에 관살도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쟁제, 궁극쟁제 하면 파격이거든요, 사실은. 궁극쟁제라도, 식신 상관이 있거나, 혹은 관살이 있으면 파격 안 해. 괜찮다. 그렇다고 이게, 성격까지는 좀 그런데, 어찌든 절대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경우는 죄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식신상관은 죄를 생해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주니까 이때는 괜찮고. 괜찮고. 관사를 쓰는 이유는 궁극쟁제 얘네들이 관사를 오면 꼼짝 못해. 죄를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살아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관살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거죠, 그 경우에는. 아니, 관살이 힘을 써서. 힘을 쓴다. 힘을 써서 공급, 저, 공급 경제. 비겁, 비겁을 눌렀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예. 자, 일곱 번째로는, 일간과 합이에요. 그렇지. 자, 이거는 양일간에만 해당이 돼. 양간. 양간은 재성하고 합을 하고, 음간은 정관하고 하고 그래.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격의 성격류. 여기서 빠진 거는 뭐, 특별히 빠진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거의 다 돌아간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지금 교재에는 정제격의 성격류이 파격류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현재격의 성격류. 성격 파괴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내가 희귀만 넣어놨는데,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내가 왜 딱 설명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예. 하여튼, 길격은 있잖아요. 길격은, 일간과 합을 하는 거는 다 성격이에요. 일간과 재성이 합을 했다는 거는, 재성이 일간하고 합을 했다는 거는, 예? 길격 중에,
일반하고 합을하는 두 가지예요. 정제격, 정관격. 음관은 정관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음관은 정관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정관격이 또 합을 하고, 양간은 정제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을 합니다. 뭐냐면 양간이 정제하고 정제하고 합을 하거든. 간목이 정제가 기토잖아, 그죠? 예. 그러면 합을 하면 되죠. 아. 자, 을목이 정관이 경금이잖아. 경금. 이렇게 합을 하면 돼. 자, 병화가 신금하고 같이 합을 해. 그죠?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해. 이거는 재, 이거는 관. 그죠? 그 다음에 무토가 개수하고 합을 한다. 이것도 양간일 경우에는 재성하고 합을 하겠죠. 이게 이제 간합할 때 이게 다섯 가지가 그대로 되는데. 음간은 편제랑 합을 하는 거죠? 음간은 정관하고 합을 한다. 정관하고. 양관은. 양간은 그러면. 을경. 아, 을경이지. 네, 을경이잖아. 아이, 참네. 경인. 갓결경이. 또 한 탄달 쉬고 오시더니 그냥. 자꾸 헷갈리네.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이 재격에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보시면 이걸 잘 못 봐요. 이 5번 경우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이제 직주 인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성격 됐을 때는 요 안에 들어가면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럼 파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 범위 안에, 7번 범위 안에 그 사주가 들어왔다. 예? 7번까지의 범위 안에 그 사주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얘기하면 딱 맞아, 그냥. 예? 재물 꼭 있다. 잘 산다. 단, 이제 대운에서, 운에서 깨지지만 않으면 사주 원고는 되는 거예요. 운에서 와서 이제 막 용신을 깨버리거나 막 난리를 쳐버리면 그때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파격이 됐다는 것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성격됐다는 건 당신이 이 세상에 쓸모가 있으니까 쓸모 자기 목숨 하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결국 잘 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나와도 이미 나올 때 불량품이야. 이미 나올 때. 네? 이미 나올 때 불량품이고 이미 나올 때 상품수를 가지고 나온 거야. 이런 7번까지 들어가는 범죄 사주. 불량품이 뭘 하겠어? 박연식을 해도 안 팔려, 불량품. 응? 파격은 첫째 관사 혼잡입니다. 아, 관사 혼잡보다 제일 첫째가 재생살. 재성이 편간을 생각해. 그럼 재생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잘 봐야 되는데. 재성 바로 옆에 살이 있으면은 제가 살을 생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 예, 바로 옆에 있으면 재성이. 근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생하는 건지 아닌지는 또 사주 구성을 또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재생살. 여자가 재생살 사주다. 99% 뭘 하느냐? 이혼한다. 이혼하지. 이혼한다. 남편이 원수야, 남편. 두 번째는 간살 혼잡입니다. 이 간살 혼잡이 왜 자꾸 이제, 이게 특히 여자 사주에 간살 혼잡은 안 좋거든요. 왜? 여자 사주에 정관은 남편인데, 편관은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자 사주에 간사 혼잡이 오면 이혼할 소지가 많아진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정관은 우리나라 이름인데 살은 적군이야. 그럼 적군과
상대편 나라의 임금과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판적인 나라다. 그 12.6 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는 바람에 세상이 조용했지? 안 그러면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간사 혼자 이거 들어오면 다 끝되고요. 자, 그 다음 일간에 다른 것과 해버려요. 일간 바로 옆에 재선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일간하고 합을 하는데, 비견이 있어가지고, 비견은 일간하고 똑같은 게 비견이잖아요? 비견하고 내 정자하고 합을 해버렸어. 비견하고 정자하고. 그런 경우는, 재선이라는 건 내 지갑에, 돈이라는 건 내 지갑에 있을 때 내 돈이지,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관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도 바뀝니다. 자, 제 기억은 바뀌는데, 다른 기억은 바뀌는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주. 자, 이 사주는 양인격이거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에요. 이 경우는 이게 재승인데, 그죠? 재승이 이 비견하고 합을 해보자. 그죠? 이게 일간이고, 이게 비견이고, 이거는 재성이잖아요. 정제잖아. 그럼 이렇게 합을 했어. 재격일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박격인데, 이 사주는 양인격이기 때문에 박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간과 합을 했다고 해서, 딱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격을 무시하고 박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재격만 그래요. 재격만. 그래서 일간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도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축 맞았어. 재성은 축으로 버렸어. 축, 재성이 깨져버렸어. 격이 깨져버리면, 공망은, 재성 공망은 어느 정도 파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망은, 모든 격이든 공망은 파격으로 보지는 않고, 좀 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정도지, 공망 가지고 파격으로 보지는 않아. 공망은 파격이 아니에요. 이건 파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극신약이 있어요. 자, 일간이 재성을 재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스리고 내가 극한다기보다는 내가 다스리는 거거든.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스릴 힘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내 돈 안 되는 거야. 내 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극신약, 아주 신약한 거다. 이거는 바뀌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극신약을 대비하기, 극신약을 못, 안 하려니까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 자, 여섯 번째는 무토, 기토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겨울에. 그죠? 겨울에 태어나서 조우가 안 됐을 때, 조우가 안 된 경우. 무토 기타 일간이 수가 격이에요, 수가. 그죠? 물이잖아, 물. 예. 물이 격인데 물이 꽁꽁 얼어버렸어, 겨울에. 예? 그 돈이라는 건 얼어버리면 끝이 안 돼. 내 게 안 돼. 얼어버리면. 그래서, 무토 기타를 가니 재격이 성격 재격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사주에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있어야 합니다. 병화 정화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관계에게 정관을 용신하는데 식상이 없었거든. 식상이 있으면 있으면 파격이냐? 있으면 여기 파격 요인 안 들어가 있죠? 정관하고 상관계관 했을 경우에는 파격이란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격이라는 거는 격이 안 깨지면 돼. 격이 깨지면 파격이지만 격이 안 깨지면 격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경단을 하더라도 격이 안 깨져야 돼요. 이 죄라는 이 격이 깨지지 않으면 파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성격 파격. 이 범위를 가지고 따지십니다. 자, 거기 정제격 희기 나와 있죠? 희기. 격이 성격되냐, 파격되냐. 그 다음에 희기도 똑같습니다. 편제격 그대로 참조하면 됩니다. 자, 정제나 편제격의 재성이 제가 정관을 바로 옆에서 시험을 하면 대부경. 일단 미월의 격자는 미, 정, 지장간의 을기인데 병, 각, 무도 격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격자문 순수가 봄기가 1번, 여기가 2번. 네. 진수 충격은 똑같대. 그 다음에 중기가 3번, 4번, 5번, 6번 순수로 잡는데 네. 항상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사주의 구성을 봐가지고 강한 걸 잡아. 순수는 사실상 무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기는 무조건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잡고 나머지 2, 3, 4, 5, 6은 사주 구성상에서 강한 쪽으로 격을 잡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는 무조건 봉기 투관됐어요. 미중기토가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지없는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인데, 여지없는 정제격인데, 여기 편제도 같이 있어. 제격은 정편제가 혼잡돼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다른 거는 정관격에 편관이 혼잡돼서, 편관이 혼잡돼서 파격격이야. 응? 식신격에 상관이 혼잡돼서, 그러면 파격이지. 파격이지. 용신이 없으면 파격이지. 그래서 재성은, 정제는 내 지갑, 내 월급 봉투고, 편제는 내가 사업할 때 돌아다니는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친 관계로 따지면 정제는 내 마누라요. 편제는 외정이잖아요. 내 애인. 정제는 내 마누라, 편제는 우리 마누라. 이런 게. 내 마누라, 내 마누라 있어도 좋고, 우리 마누라 있어도 좋아.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정제가 바로 옆에 있는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주 부자단 말이에요. 아주 부자. 자, 그럼 이 사주에서는 또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정제는 멀리 있고, 편제는 가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떠냐? 마누라는 그냥 집에 있는 마누라야. 삼촌 공격 어느 게 생겼구만. 애인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바람 핍니다. 도화가 있고 구간에 바람 핀다. 자, 사유 출신은 도화가 5화가 도화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여기 지지 5화가 있어요. 도화. 그 도인데. 5화가 도화예요. 정화가 도화야. 천간으로 정화는 없지만 지지 5화는 있어요.
이거 도화가 이 곡을 떠나서 도화가 없어도 없어도 일간 옆에 편재가 있다. 남자 사주, 여자 사주가 아니고 일간 옆에 편재가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자를 좋아하고 또 내 마누라보다 외간 여자들을 더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 그럼 관심을 가지다 보면 상황이 만들어져. 상황이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재성이, 제가 정재든 편재든 상관없어. 정재가 정관을 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도, 편재가 정관을 생하는 구조라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재객일 경우에는 부자야. 그럼 꼭 재객이 아니라도 부자인 경우도 있더라고. 그럼 저기 무토기토가 이렇게 바뀌어도 지원 선생님 설명하신 거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주가 중국의 전설적인 거부 석숭의 사주예요. 석숭은 감직을 이용해서 향료, 무역 등 독점하여 큰 부자가 되었는데 처천만 100여 명을 거느리고 돼 있어요. 처천만. 집안의 하인도 800명 정도 됐다니까. 하인이 800명이면 이게 그 당시에, 예?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도 않은 그 당시에 800명을 거느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중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라고 쳤다니까. 석수. 그 다음 이 사주의 특징은요? 일간하고 격이 전부 월지에 통관하고 있어요. 월지. 갑목이 을목에 통관하고 있죠? 네? 격이 여기 또 유토에 통관하고 있지. 그래서 월지에 격과 용신이 통관하는 사주도 있고, 월지에 일간과 용신, 그 다음에 격이 다 통관하는 사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사주가 월지라는 거는 그 태어난 환경에 통관한다는 거는 가장 힘있을 때 통관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큰 인물이 되는 가능성도 없어요. 자, 해월에 격 잡는 법은? 누가 일밀. 이렇게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1번을 잡고 2번? 이거 3번은, 이거 무토는요, 격을 잡을 때, 이거 힘없으면 못 잡아. 무토가 지지, 사주에 무토만 홀로 딱 떠있고 밑에 무토가 통원을 하는 게 없다. 그럼 격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 사실 이게 4번 이렇게. 아, 이게 3번보다 이게 이런 경우는 이게 3번, 이게 4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격잡을 때 이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 이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강한 게 어떤 거가 강한지 안 강한지를 잘 모를 때는 이 원칙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사주는 해중 을목이 통관되기 때문에 이게 격인데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 을목이 묘미 합을 해가지고 이게 더 강해졌습니다. 그죠? 삼합으로 해묘미 미마 없지. 예, 예. 반합으로 왕지가 있으면 반합이 예, 되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격이에요. 자, 정재격인데 정재격인데 정관을 생하고 있어 지금.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이사주도 거부단 말이야. 재승이 정관을 생각하는 거 거부라고 했잖아요. 예? 이 정중이 사주. 자, 이 사주는 동업을 해도 돼요. 동업. 우리가 동업을 해도 되는 사주. 선생님, 제가 동업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동업. 동업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뭘 보느냐. 신약하면, 어디 가면 신약하면 동업해도 되고, 신강하면 동업하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쓴 거짓말이에요. 동업해도 되는 것은, 천간이든 지지든 상관없이, 비겁이, 비견급적이가 비겁이 식신상관을 생각할 때. 생활하잖아요. 생활한 구조. 예?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업해도 괜찮아요. 동업해도. 예? 여기 지금 비겁이 식상을 생각하거든요. 그죠? 지지에 있어도 지지 아무 상관 정당이 된 지지든 상관없어요.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이런 구조는 동업자가 천사야. 동업자가 결국은 비견급제라는 것이 내 동료 동업자거든. 네? 내 동료 동업자가 재성을 만드는 소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정은 이런 구조는 당신 동업해도 된다, 이겠습니다. 이 정경 얼마나 부자야? 자. 계사일주와 이모일주를 재관 쌍비격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중에 정관이 들어있어요. 여기 오중에, 여기도 정관이 들어있어요. 이 자체로 보면 여기서 제가 재성이 있고, 이 자체로 보면 재성이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재간 쌍민기를 하는데, 격에 있어가지고도, 임일주가 5월에 태어나고, 계일주가 4월에 태어나면, 여기에 정간이 안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정간이. 무경. 아니,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예. 아니, 뭐, 내가 잘못했네. 경비정이네. 여기는 무경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 기토가 정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월지에 암장되어 있다. 월지에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천간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만 이루어지고 용신이 없어도 정간이 용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 개일주가 4월에 태어나면 여기 무토가 정간이잖아요. 정간. 그래서 이 경우도 투가 안 되면 더 좋고, 정간이 투가 안 되면 더 좋고, 투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의 투간과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된다. 이랬네. 이래도 부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천간에 식상이, 식상과 비겁이 있고, 아까 제 격의 성격 요인 중에 말씀드렸죠? 식상과 비겁이 있고, 지지에 간살이 있는 경우, 이때는 대부귀한다.
요즘 월목이 통한데 정제격인데 좀 식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급제가 있어요. 중간에. 지지의 4, 5, 이거 간살이잖아. 아까 성경 요인 중에 천간의 비급 식상, 지지의 간살이 있는 경우는 대부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재격일 경우에. 재격만 그래요, 재격만. 재격 아닌 경우는 그거 안 그래요. 이 정재격에 상간이 죄를 정하고 있고, 급제가 있고, 지지의 간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부귀한다. 의견 합의 맞죠? 아, 합의 되든 안 되든. 제격에 일관하고 합을 하면 성격이 어렵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여기서도 생을 한단 말이에요. 합을 해도. 합을 해도 생은 생이. 자, 이사주도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사주도 병화가 유금이 투간이 안 돼도 좌우 묘유월은 투간이 안 돼도 월지 자체를 기억을 잡는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 유축 합을 했어요. 그 삼합 반합에도 기억을 잡는다. 재끼기. 재끼기의 천간에 이게 급제잖아요. 급제가 있고 상간. 그죠? 상간. 그리고 천간에 비겁 식상이 있고 지지에 뭐예요? 이게 관살이잖아요, 이게. 그죠? 네? 정관이잖아요, 그죠? 이 구조예요. 이 사주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원래 당신 사주는 최소한 100억 이상은 가지고 살 사주인데, 30억 이상은 내가 못 가진다고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격이 공을 맞았어. 이 사람 신유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격이 공망 맞으면 많이 떨어져요. 이 사람 의사거든? 이런 이제 신약하면서 격이 잘 만들어진 사주들은 신앙을 놓으면 일을 벌리려고 해요. 이 양반이 사대운에, 예? 페이다트 하다가 사대운에 돈 끌어가지고 병원 차려가지고 쪼다만 하겠어. 이 신약하잖아. 변화가 여기 지금 통관할 때가 지금 미토 외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사화가 오면은 있잖아요. 사화가 오면은 딱 지금 사화가 왔어요. 사화가 오면은 이 사주의 사화가 자기 병화에 대한 근록이거든 이게 근록. 근록이 오니까 지금 딱 힘을 받아서 딱 힘 받아가지고 한번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일을 벌렸어. 안 돼. 이 근록이 자기 눈에는 들어왔는데 근록이 들어왔는데 실제는 이게 금으로 바뀌어. 더 신약하게 만들었어. 4호의 사유축 3화이 완벽해. 유검이 있으면 흡수되버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제가 있는 없는 돈 막 왕창 끌어다가 그냥, 한번 팍 하다가 그냥, 해보게 안 돼. 이 사주는 종업원이 2,000명 넘어요.
부자요? 자, 정제끼기든 편제끼기든 정관을 용하면 성격인데, 정관을 쓴다. 죄를 지켜주기 때문에, 재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성격인데, 대운에서 정관운이 오면 잘 봐야 돼. 대운에서 정관운이 오면 잘 봐야 되는데, 왜? 물지가 상관일 경우는 정관을 상관명관하고 똑같아. 항상요, 사주를 보실 때, 이 월지 자체가 뭔가도 항상 보셔요. 월지 자체가. 이 월지 자체가 이게 상관이거든? 월지 자체가 상관인데, 여기 병화에서 투가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지없는 정제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파괴기야. 왜? 이 공급쟁쟁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화 하나를 놔놓고 이제 임수 개수들이 다 뜯어버리고 개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나마 이 병화가 있잖아. 일간 옆에 있으니까 훨씬 나아. 병화가 가운데 있거나 이쯤에 있으면은 이거 이 재산 내 거 아니야. 하나도 없어. 그나마 일간 옆에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해몰라도 얘가 이 바로 옆에 딱 코너에 재성을 몰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럼 여기서 정관운이 오면 궁극적인 게 얘네들은 딱 정리를 하고 재성이 살아날 것 같았는데, 월지가 상관이니까 상관은 어느 정도 정관이를 가냐 하거든, 월지는. 그래, 정관운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비겁이 많은데 평가를 써요. 평가를 쓰는데, 정관이 오니까, 딱 성격, 제 기억에 정관이 오면 성격이잖아, 그죠? 성격인데, 월지가 상관이라서 상관계관되는 거죠. 월지가. 월지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정관일에 막 관여를 해. 그래서 이 사주는, 평강운에는 돈을 벌었어요. 평강운. 네? 기토대운에는 이 암암리에 재산하거든. 기토대운에.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벌었는데 정강운에는 깨져. 정강운에 무토대운 넘어오면서 월지 상간이 정간을 보는 상강은 경강 구조로 바뀌면서 수술 대수술 두 번 했어. 사고, 작은 사고 일곱 번 나요. 그래서 월지가 이게 상관일 때문에 장관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그 밑에 자진이 이것도 반합 아닙니까? 아, 이거 반합. 그건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거는 비겁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 읽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지금 비겁이 이게 덜덜한데 더 강하게. 이렇게 끝까지 떨어져 있어도요. 반합은 자식이 왕지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다 땡겨서 다 써. 합을 해. 일반 육합이나 육합은 바로 옆에, 육합이나 간합은 바로 옆에 아니면 합을 못 해요. 근데 삼합은 왕지가 있으면 다 땡겨왔어.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이 놀이면 초요. 이 놀이면, 이 조가 꺼지는 거예요. 조가 안 맞아, 이거. 조를 깨잖아. 그래도 평화가 그나마 버티겠지. 예, 이 미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다행인데. 자, 정제격 활용법은 편제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뿌리가 없이 천간에 드러난 재성은 분탈당하고 재성은
지지에 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빼앗길 염려가 있지만, 지지에 숨어 있는 재성은 분탈당할 염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거는 하면서 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크게 안 비긴다. 이 제다신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부에서 제다신약이라고, 제다신약. 쟤는 많은데, 일간이 약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제다신약. 나중에 육친관계 쓰면, 그 나중에 육친관계 쓰면,